평소보다 적나라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TV의 리얼 팩트체크. 오늘은 좀 색다른 팩트체크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메일로 연애 고민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 그 중에서 정말 이건 우리 핫도그가 친오빠의 마음으로 조언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사연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 오케이! 오빠들이? 네네 오빠들이 말해줄게. 걱정하지마 여러분. 옆에 신호등 보이시죠? 네. 이게 시그널 라이트인데 네. 사연을 세 번에 나눠서 드릴게요. 첫 번째 사연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1살 여자 대학생입니다. 어, 꽃다운 나이. 저에게는 같은 학교 같은 학과인 동갑 남자친구가 있어요. CC. 어, 좋아. 남자친구의 적극적인 대시로 개그맨과 동시에 사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남자친구를 보고 사랑받고 있음을 느꼈어요. 미필이네요, 일단? 조금. 미필 일단 멈추시죠. 네, 저 경고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몇 달 전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늦게까지 술자리에 있던 것 때문에 남자친구와 크게 다투었습니다. 남친과 처음 싸우게 된 그날 저는 평소와 다른 남친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남자친구는 싸울 때 소리를 지르면서 심한 욕을 하더라고요. 씨발년! 미친년은 기본이고 죽여버리겠다는 폭언을 쏟아내더라고요. 그때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고 한번 시그널 라이트 씨발년! 이 새끼 씨발년! 하나 명언을 하나 여기서 쏟아내겠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사연 치고 7. 그래도 이게 개선 의지가 전혀 없다? 뭐 안 돼요. 없다. 노란불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끼리는 찾기가 어려워요. 얘가 여자친구한테 맨날 여자친구한테 욕하고 때리는 건지는 저는 몰라요. 왜냐면 제 앞에서 하면 저한테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그렇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아, 얘를 잘못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얘가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아 알겠습니다. 그렇게 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때릴 수도 있다는 거 맞죠? 아니 이거는 뭐 들어볼 필요가 없는데 네. 그래도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다? 이어지는 것이죠? 아~ 그다음에 이 사연자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아 한번 들어나볼까요? 네. 일단입니다. 다음날 남친은 잘못했다고 무릎까지 꿇며 빌었습니다. 또 늦게까지 술자리에 있었던 제 잘못도 있는 것 같아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싸울 때마다 남친의 폭언은 계속됐고 그때마다 저는 남친이 나아질 것이라 믿으며 매번 용서를 해주었어요. 아, shit the fuck. 그리고 며칠 후 남친과 술을 마시던 중 제가 친구들과 여행을 가고 싶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전에 안 된다고 했는데 왜 또 말을 꺼내냐며 두 차례 뺨을 때리더라고요. 자기 뺨을 때렸다고 이렇게? 결국 저는 병원까지 가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남친은 언제나처럼 무릎을 꿇고 울면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 술에 취해 실수를 한 거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울기까지 하더라고요. 울면서까지 비는 남친의 말 믿어도 되는 거겠죠? 이건 아니에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너를 그 1박 2일로 여행을 가게 되면 다른 남자들이 꼬일까봐 그래서 너를 잃을까봐 그래서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러는구나 그렇죠. 이거는 사랑의 일종인데 표현 방식이 조금 잘못됐을 뿐이니 내가 이해할 그렇죠. 수 있는 범위다 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구나. 게다가 술을 마셨으니 Holy shit. 폭력이 사랑이 되는 것은 SM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다 진짜 폭력이란 말이에요. 데이트 폭력을 당한 여자들이 주변에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맞아. 신기한 게 데이트 폭력을 하는 남자는 없어. 남자 내가 느끼기에 자기가 한다고 인식을 못하는 거지 남자들이. 그래서 하는 애들이 없다고 난 느껴져. 난 이 여자를 너무 좋다라고 말하지 난 이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렸어 라고 얘기를 하네. 남자의 인식을 고치기보다 여자의 인식을 고치는 게 맞아. 그게 중요한 그게 빨라요. 합리화하고 그거에 대해 투자하게 되는 순간 더 이걸 연인을 끊어내기가 어렵잖아요. 자 오케이. 사실 폭력적인 모습만 빼면 모든 것이 완벽한 남친입니다. 교수님들에게 인정받고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커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이쁘지도 않고 정말 흔하디흔한 흔녀입니다. 이렇게까지 사랑해주는 남친, 이런 남친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남친의 폭력적인 모습을 고칠 수 있을까요? 만약 안 고쳐진다면 전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왜 그랬는지 뭔가 이게 나오네. 이제는. 그러니까 자기보다 남자친구가 더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 앞으로 이런 남자를 못 만날 거라는 그 생각을 하는 거지. 이런 남자 앞으로 못 만나요. 왜냐면 감옥에 가 있을 거니까. 앞으로 이런 남자는 아마 전과자가 이상형이라면 이런 남자를 만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반전은 사진을 봤거든요? 여자분이 굉장히 예쁘고
남자분은 그냥 그래요. 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나 지금 소름 돋았어 여성분인 것 같은데 조금 조언을 해주시죠. 이게 예쁘고 안 예쁘고는 누가 정하는 거냐면 자기가 정하는 거야. 제 생각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그 남자가 살인마의 어렸을 때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사람들한테 알려진 살인마들 있잖아요. 그 살인마들의 어렸을 적 모습이 지금 남자친구의 모습이랑 다를 거 없다고 생각해요. 그 부모님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 너무 예쁘고 소중한 딸의 얼굴을 뺨을 후려 갈겼다는 것은 아, 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본인이 본인을 스스로 아낄 줄 알아야 사랑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자기가 얼마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여자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여러분들이 사연이 주변에 뭐 이런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는데 사연이 있으시다면 이쪽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또 더 재밌는 팩트체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